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희 2023년 아마 오늘이 이제 올해 마지막 향설의 서재가 될것 같은데요. 마지막 향설의 서재는 박상암 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박상암 원장님이 추천해 주신 책은 이 오래된 비밀이라고 하는 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아마 쭉그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설명해 주신 내용을 갖고 잠깐 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좀요 내용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60이 넘다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현상이라든가 뭐 배경에 깔린 현상들이 궁금했는데, 뭐 다른 여자한 체가 있긴 하지만, 그, 이분이 참 젊으신 분인데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서윤 씨라고. 그, 제가 인생에 아주 두 가지 큰 질문이 있었는데, 교수로서. 궁금한 게 이제 어떤, 하나는 병의 원인이 뭘까가 의과대학 때부터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방법이 너무 궁금한 거야. 아, 교수로서. 교수라는 것은 어떤 현상을 보고 어떤 일반적인 원칙을 뽑아내서 그걸 이제 대중한테 이 알기 쉽게 그리고 객관화시키는 게 저희가 교수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두 가지를 좀 동시에, 진행했기보다는 제가 1번을 먼저 진행했었고, 특히 이제 2번은 나중에 이제 최근에 와서 더 궁금했습니다. 특히 이제 첫 번째 질문, 그 병의 원인은 그 본과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때 그 패솔로지를 처음 공부하면서 그 강의를 듣고, 그때는 우리가 그 책이 카피본이라 거의 뭐 벽돌 수준으로 두꺼웠거든요. 이 거는 엄청나게 많은 이지리가 있어서 그때는 좀 두려웠습니다. 아, 이거를 이 많은 걸 어떻게 진단하고 출연하고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신창에 나가서 막걸리 좀 많이 먹고 딱 들으면서 이렇게 대학에 들으면 위에 하늘이 별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때는 하늘이 한번 소리쳤어요. 아니 이기 많은 걸 어떻게 우리 보고 응? 진단하고 출연하고 막 제가 버럭 화를 냈었는데. 일종의 뭐 두려움이 또 두려움. 근데 나중에 이제 가다 보니까 그 두려움이 궁금하더라고요. 의문으로 바뀌었어요. 어떤 호기심. 그게 뭘까? 하고 이제 그 화두를 그 이제 불가의 화두처럼 꼭 고집고 있다가 그 제가 이제 인턴하고 내과하고 스텝 하면서 저 질문은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졌고 그러다 이제 몇년 전에 한 3, 4년 전에 딱, 아, 이거겠다고 결론이 났고,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쭉 뽑아보니까, 이게 잘 고리가 맞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논문을 써야 되니까, 논문. 제가 부원장 마치고, 한 2년간, 4년간이었구나. 4년간 이렇게 쭉, 그거를 자료 정리하고 해서 쭉 쓰다가, 제 마무리 못하고, 이제 원장 되면서 마무리 못하고, 그때 이제 우리 박사멜 교수라든가 여러분하고 합쳐서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고, 그 내용이 이제 작년에 12월 달에 대한내과 퀴즈에 억셉트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아마 프레스 될 겁니다. 제가 교수로서 좀 여러 번 해봤지만 우리 어떤 느꼈던 이나 어떤 찾아봤던 내용이 논문화가 안 되고 그냥 말로만 끝나면 그거는 책임을 져버리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퍼블리시 해야 된다는 게 제그큰그 진행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하는 과정에 여러 우리 젊으신 교수님들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논문을 좀 이렇게 좀 살을 좀 찍고 늘 것에로 놓고 연결고리 잘 연결 안 되는 거는 그 해당과 교수님이 논문을 찾아주시고 또 한번 리뷰해 줘서 그 내용들을 해서 드디어 제가 교수로서 발표하고 싶은 거를 내년에 출간될 겁니다. 거기에 이제 중요한 그 피거 2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질병이 생기는 과정이 패솔로직하게는 인플라메이션이고, 인플라메이션이 오는 이유는 밖에서 들어오는 물질, 안에서 오는 물질을 통해서 온다. 근데 그게 이제 그 물질이기 때문에 그냥 오진 않고 어떠한 그 이러한 어떤 인간의 헤빗 루프에 따라서
들어오는 거다. 예, 그런 걸 요점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 질병이 생긴 다음에 생긴 어떤 새로운 감정, 질병이 생긴 다음에 파괴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엔도지니어스 서브스턴스 같은 게 다시 또 이민세를 자극해서 병이 된다는 이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여러 군데 외국에 냈다가 다 리젝트 돼가지고 우리 젊은 스태프들은 이렇게 설득을 해서 국내에 내자, 한국에 내자, 이거 모르면 다 자꾸 리뷰들이 자를 것 같아서 이제 국내에 있는 내과 게이지에 내서 내과 게이지에서 막 어셉스 돼가지고요. 제가 이제 피션 하나는 풀었습니다. 다음에 논문 나오면 다시 다들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퀘스천 나라가 어떻게 하면 그 생애 성공을 하고 그다음에 리치맨 부자가 되느냐가 또 하나 관심사였는데 돈을 이렇게 막 지금 뭐 많이 쌓고자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 원리를 알고 싶었어요. 저 사실 뭐 제가 돈 많이 번다고 저 하루에 두 끼밖에 안 먹는데 하루에 네끼 먹을 것도 아니고 근데 원리가 너무 알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원리를 알아서 저도 물론 혜택을 보겠지만 특히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한테 우리 자식들한테 그 원리를 좀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는 다 우리 그 의학에 종사하면서 기본적으로 다 열심히 부지런하잖아요. 근데 그의 이런 원리는 부지런한 거는 그 기본이고 부지런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 이제 그런 공부를 좀 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읽었던 여러 가지 책들이 저한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책은 코스모스라고 제가 본과 2학년 때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 책이 지금도 있는데 82년대 의학과 2학년 본과 2학년 때산 책이었어요. 그때 그 이분의 칼 세이건이죠. 세이건이 코스모스라는 그 어떤 다큐멘터리를 그때 TV에 남았었거든요. 연작으로 50편가 아마 했을 겁니다. 센세이션했죠. 이 내용은 뭐냐? 어떻게 우리가 처음에 진화론적으로 침팬지 수준이었던 인간이 지금은 달에 화성까지 보낼 수 있는 과학적인 능력을 가지게 됐냐? 그 내용이 줍니다. 그 내용을 아주 뭐이 과학사뿐이 아니고 의학, 천문학 모든 내용이 다 포함돼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막 아주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의 주안점은 우주에 대한 얘기인데 우주는 잘 알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넓거든요. 그중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마치 그 밀크웨이 갤럭시라고 우리는 은하계인데 여기 은하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는 여기에 있는 우주에 이런 쬐그만 젖백이 안 되더라고요. 엄청 넓어요. 이 은하계에서 솔라 시스템은 이 밑에 점 하나밖에 안 돼. 저희가 이 엄청나고 거대한 이 우주를 보면서 경이롭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한데 이 코스모스 책의 요점은 다음이에요. 우주에는 일관돼요. 어떤 일정은 있다, 룰이. 로, 뭐 프린시팔 제가 해석을 잘 못해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냥 그 광활하지만 어떠한 독특한 특별한 그다음에 그 맥을 끼고 있는 그 있다는 거죠.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헨리 위성을 처음 찾아낸 게그 주기가 76년이잖아요. 그걸 처음에 본 사람이 헨리가 저걸 보고 과거에 있는 많은 서적을 뒤져가지고 76년의 주기를 만들어냈거든요. 아, 저게 그냥 가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거를 찾아내는 게 우리 프로페서 교수들의 또 과학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룰이 너무 전 궁금한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두 번째 질문에. 제가 그러면서 항상 영감을 받는 게이 고기잡이 투망입니다. 이게 저기 뭐 시골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저 어릴 때도 가서 많이 옆에 가서 있다가 이제 피라미 잡으면 같이 그럼 오죽 끓여 먹는데 같이 먹고 그랬거든요. 저희 집이 예산이라 거기 딴산이라고 예산이라고 저수지가 있고 그 때문을 열으면 그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나와서 그때 이제 가서 이렇게 투망을 던지면은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신기한 건이 투망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하나하나 코가 모여서 거대한 그물을 이루는데 이 거대한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이 거대한 그물을 잡아당기는 줄은 딱 하나예요. 별이라고 해요, 별이. 이 별이는 이 하나만 잡아놓으면은 수많은 고기를 당길 수 있어요. 저는 그거를 이제
이 건물을 볼 때마다 아 이게 이제 룰이구나. 우리는 어떠한 법칙만 만들어놓으면 거기 꿰맞추면 다 모든 현상이 해석이 되잖아요. 그걸 하는 것이 교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원칙을 제가 크게 갖고 있고 그리부터 계속 이제 자료를 찾았습니다. 순간중간 뭐 이렇게 좋은 자료가 날라와요. 우연히 날라옵니다. 테레비 보다가 팀원 보다가 책 보다가 그걸 제가 계속 모아놨게 되죠. 저의 공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많이 배우기는 해야지만 일단 많이 책을 봐야죠. 근데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학과 생각할 사자가 같이 버무러져야 공부에 진정한 힘이 나고 오염성이 없다는 게 이게 논어에야만 나온 얘기일 겁니다. 논어에.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일단 책으로 읽고 그다음에 생각을 해라. 그두 가지가 편협하게 되면은 완벽한 학문이 안 된다는 게 요점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박학이 독지하고 젊은이 근사면 그러면 진리를 깨울 수 있다 얘기에 넓게 배우고 뜻을 굽히지 않고 간절하게 질문하고 근사 그 질문을 붙들고 늘어지면 언젠가는 답이 나온다는 게 이것도 논어에 나온 얘기입니다. 전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이두 가지 원칙만 꼭 집어들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이 이제 제가 정말 운이 좋았죠. 중간중간에 저런 좋은 자료들이 막 날라오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럼 부의 아까 말한 성공의 법칙, 부의 원칙을 뭘까 하고 계속했는데 이제 작년 그 제가 원장 취임하기 전에 그전 21년도 겨울인가 가을에 우연히 이 책이 저한테 왔어요. The Having. 오래된 비밀을 쓴 작가입니다. 아, 이 책은 부의 부를 하는 방법에서 항상 있음을 강조하라. 있음에 집중하라는 그 내용이거든요. 이 사람은 홍주원 작가고요. 이분하고 둘이 대담하는 형식으로 썼고 이 작가가 원래는 영어로 썼습니다. 나중에 한국본으로 번역이 된 것뿐이고요. 이분도 본인이 열심히 됐는데 왜 부가 안 쌓일까? 너무 궁금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서영 씨 만나고 그때 이제 안 거죠. 아, 이래서 정말 열심히 사는데도 아침 새벽부터 뛰어나가서 했는데 왜안 되냐는 내용을 깨우치고는 그걸 이제 문자화시켜서 저렇게 발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느끼는 것도 정말 열심히 여기 첫 장면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버지도 열심히 사셨는데 평생 부를 쌓지 못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유롭지 못하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 내용을 같이 해서 전 되게 이걸 좀 저도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때라 빡 들어왔고 너무 좀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우리 직원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작년 초에 우리 전 직원분들한테 100권인가 200권을 아마 이렇게 선출해서 나눠줬을 겁니다. 제가 막 병원장 살릴 여러가 있긴 하지만 우리 교직원분들이 또 부자가 돼야 되는 게 제가 하나 또 해드려 생각해서 그때 한번 같이 좀 공유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쓴 책을 보니까 그 책을 여러 개 쓰셨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래된 비밀입니다. 그 여러분한테 나눠줬던 그 내용인데요. 제가 그이 책은 너무 내용이 좋아서 그 새로 들어오는 신입 전임 교원들 면접할 때도 미리 이 책을 나눠드리고 읽고시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수시로 기회 될 때마다 저를 이해하는 분한테는 제가 책으로 선물을 합니다. 그 내용은 구성이 총 7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운, 인, 심, 시, 재, 신행인데 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그 부의 중요한 원리를 그분의 경험을 잘 담고 본인이 공부한 내용까지 본인 데이터도 있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공부한 내용들을 잘 축약해서 정말 알기 쉽게 써서 저는 지금도 가지고 다니면서 중간중간 봅니다. 제가 집에서 병원 올때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이게 차 타고 오는데 그 안에서 출처가면서 반복해서 봤습니다. 어떤 일이 막힐 때마다 저한테 대안을 줬고 그래서 되게 좀 살아가는 표현이 그렇지만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 내용을
다 세세하게 적는 것보다는 제 시각으로 봤을 때몇 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거기에서 했던 내용, rule, law, principle은 첫째, 운동, 선에 관심을 가지고 잘 살아가 요점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운 하면은 운칠기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되고 성공하려면은 운이 70%고 기, 열심히 노력한 게 30%인데 이분은 운이 아니다. 90%라고 그래요. 그만큼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건 10. 나머지는 본인의 운이 있어야 된다. 저는 매우 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책들 중에 역경에 나온 얘기죠. 적선지가의 필요 역경. 적불선지가의 필요 여항이라. 그러니까 선을 반싼 집안에서는 항상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 선, 덕, 그다음에 운다 같은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내용이 뭐냐? 선을 많이 쌓아. 운을 많이 쌓아. 그런 얘기죠. 운을 쌓는 방법이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재물보시라고 해서 불교에서 이렇게 이 어떤 재물을 제공하는 것도 있고 뭐 저희가 하는 방법도 하는 것은 이 불가에서 석가모니께서 하신 말씀이죠. 재물로 아니지만 베풀 수 있는 7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항상 밝은 얼굴, 말로써, 그다음에 마음을 따뜻하게, 그리고 편견 없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다 어떤 우리가 재물이 들어가지 않지만, 이거 역시 보시라고 나한테 운을 쌓게 하고, 덕을 쌓을 수 있는 좋은 방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 본업 자체가 매일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 우리 뭐 리모트 컨트롤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아니잖아요. 꼭 사람을 만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바꿔 얘기하면, 노동 집약적이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또뭐 상대방에 따라서는 감정 등등에 시달리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을 잘 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남들보다 더 다른 직종보다 훨씬 더 운을 쌓고 덕을 쌓는데 더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을 어떻게 쌓냐 뭐냐를 뭐딱제 나름대로 요약해 보니까 나를 만난 상대방한테 긍정적 감정을 주면 그게 곧 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덕이 되고 선이고 상대방한테 기쁨, 조의를 주고 상대방의 감사함을 느끼고 상대방이 그 자기 생에 어떤 활력을 느끼고 그다음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 곧 그거는 저는 덕 쌓고 운 쌓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히포크라테스 하신 말씀이죠. 의사에는 세 가지 무기가 있다. 말, 메스, 약. 메스 우리가 뭐 수술이나 약은 늘 가까이 하고 있지만 이 말이라고 그때 그이 오래된 고대 의성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상당히 의미를 많이 두셨던 게 그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연결됐던 게이 플라세보라는 이펙트인데 그게 결국은 의사의 어떤 확신에 찬 그리고 이런 어떤 상대방 우리 의사 환자분들한테 안정을 주는 그런 확신에 차면서 드린 이 필이 우리 브레인에 저런 호르몬 변화를 일으켜서 올수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건 말을 통해서 한 건데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쁨을 주는 거죠. 예전에 요즘 없어졌더라고요. 해리슨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불안에 떨고 있는 환자한테 다가면서 하면서 문을 열고는 야, 지금부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치유에 대해서 논해보자. 대부분 오신 분들은 환자분들이 다 공포스럽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 때문에 되게 긴장돼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의사분이 근엄하게 말을 좀 너무 깔아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좀 이렇게 얼굴 표정이 좀 어둡게 하고 이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예전에 이거를
헬싱책에서 본 다음에는 내 나름대로 표정을 많이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직 뭐잘 바뀌진 않는데, 근데 매우 치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공감에 대한, 엠파스에 대한 얘기죠. 똑같은 그 환자분의 어떤 그 뭐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기도 똑같은 복장을 입었다 그 뜻인데, 내용은 그거죠. 환자한테 안정감을 주고 내가 너를 최대한 같이 해서 너의 그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환자분한테 큰 안락과 큰 믿음을 주겠죠.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랜전 또이 책에 뭐가 나오냐? 부정적 감정은 행운을 가로막는다고 되어 있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의심나고 집착하는 등 이런 부정적 감정으로 저희가 규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운이 막힌대요.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세계이긴 하지만,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좀 가능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저도 경험해 보니까 이런 느낌을 많이 갖거든요. 어떤 상황이든 그거를 가능한 긍정적 감정을 해석하는 어떤 나름대로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학적으로야 노세보 이펙트라고, 환자한테 어떻게 보면 권위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일을 얘기하면은 그게 곧 효과가 있다는 게 그런 이펙트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 주니어 때 저도 이렇게 얼굴 표정 없고 어떤 그 캔서 환자분한테 요거 아마 3개월 뒤에 아마 돌아가실 것 같다고 했는데 정말 그때 돌아가시더라고. 근데 그때부터는 그런 일 절대 안 합니다. 어제 그 의사협회에서 진행하는 그 의료 윤리에 대해서 나온 부분에서는 환자한테 다 알려주라고 해서 좀 고민되긴 하는데, 제가 그때부터는 좀 말을 되게 조심합니다. 결국은 환자한테 주는 어떤 fear, 어떤 두려움이, 이게 어느 식으로도 효과가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환자한테는 좀 저런 거를 좀 자제하려고 개인적으로는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aw principle 2. 내 감정, emotion, feeling에 잘 보고 조절하고, 그러니까 보고 관찰하고 잘 해석하고 그거를 잘 조절하라고 돼 있어요. 그 감정은 아마 보신 분 있으니 물론 영화 인사이드 아웃 보면 다섯 가지 감정이 나옵니다. joy, sadness, anger, fear, disgust. 요거는 좀 서양에서, 물론 이게 다 표현되진 않지만, 영화가 만들 때 미국의 심리학자인 폴링 어떤 분한테 그 고문을 얻어서, 그 조언을 얻어서 그거를 분류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동양에서는 7정으로 또 표현하거든요. 희노애락 애호요, 희노애락 비공경. 물론 이 7가지 감정으로 다 우리가 그알 수는, 뭐야, 이렇게,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잘 관리하는 거. 이 감정이 그냥 어떤 형체도 없고 또 감정이 있기 표현도 안 되지만 우리의 어떤 모든 행동이나 우리 내부 장기를 흔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도깨비에 나온 겁니다. 이게 저 도깨비에서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부분이라, 이 fear, 감정,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이 우리의 육체에 어떻게 현상을 일으키냐를 제가 쓸때 강의할 때 쓰는데요. 예전에 재미난 그 논문이 있더라고요. 저 레빗 이펙트라고 이분이 쓴 책인데, 이게 뭐냐면은, 동맥경화증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고지방식을 토끼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당연히 동맥경화증이 심하리라고 생각해서 딱 해부를 해봤는데 특정하게 일부에서는 동맥경화증이 다른 쪽에 비해서 60%가 적었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이게 잘못됐나 해서 다시 해봤는데 똑같았어요. 왜 그러지? 왜 그러냐면 기대하기를 이건 분명히 고지방식이니까 사람이 토끼에서
동맥이 경화되라 생각했는데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토끼를 이렇게 밥줄때 이렇게 영역이 정해져 있는데 어느 어디 남미에서 오신 분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오신 분이 이렇게 토끼의 밥 먹일 때마다 사랑한다고 이렇게 딱 안아줬답니다. 안아줘서 했던 그룹하고 아닌 그룹의 차이에서 아 이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해서 나중에 래빗 이펙트라고 해서 그 사랑의 어떤 긍정 감정의 의학적 효과라고 해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그만큼 감정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를 발표했었죠. 그리고 이제 해빙에 나온 책입니다. 제가 이 문장을 지금도 이렇게 제 앞에 책상에 써놓고 쓰고 있는데 보이시나요? 네, 시간 날 때마다 이거 쓰거든요. 생각날 때마다. 이 문장에 바로 Our future is like cookie dough of different possibility exist. 우리의 미래는 마치 밀가루 반죽과 같다.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봤던 observe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냐 그리고 그때 어떤 feeling을 느끼냐 결국은 이 duff 밀가루 반죽의 모양을 결정한다는 거죠. 이 책의 여러 군데에 보면은 이 감정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 감정을 잘 본인이 객관적으로 인지를 하고 잘 조절해라. 그래야 인전 행운도 오고 부도 온다. 그게 인전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 최근에도 관심이 많았던 부분인데요. 잠재의식은 어떤지를 꼭 돌아보라는 거죠. 내 안에 세팅돼 있는 잠재의식. 그 잠재의식은 어릴 때 제가 태어나서 인지, 내 오감이 있을 때부터 계속 정보가 들어오거든요. 지금도 생각나는 뭐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뭐 라디오, 뉴스, 뭐 선생님 말씀, 이게 모든 게다 짬뽕이 돼가지고 쫙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단단하게 제가 된다는데, 그이 조셉 머피라는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지만 요점은 그겁니다. 우리의 현재 행동 그리고 현재의 모든 현실은 내 잠재의식의 그냥 현상이다. 나온 것뿐이다. 그런 내용도 여기도 같이 나옵니다. 자신의 잠재의식을 잘 챙겨봐라. 그 잠재의식이 표현하면은 그냥 요 잠재의식의 필름이 그거를 인화하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어떤 잠재의식이 있는지를 항상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내 잠재의식에 부자의 마음이 있는지 성공하는 게 있는지 아니면은 가난함이 있는지 항상 루저의 생각만 있는지 그 재미난 게그 그리스의 선박왕 누구였죠? 그리스 선박왕 오나시스입니다. 네, 오나시스. 오나시스가 원래 못 살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뭐를 했느냐? 일주일 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런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요. 그리고는 최고 음식을 먹으면서 거기에 있는 부자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답니다. 매번.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자기 잠재의식이 계속 넣어놨다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하던데? 무슨 루피 법칙이라고 해서. 결국은 내 안에 어떤 게 들어갔냐를 결정해야죠. 그 결정하는 건 사실은 본인이 결정하는데 대개는 어릴 때는 본인이 결정 못하죠. 왜냐면 어려서 아무 의지가 없으니까 부모님이 주시는 거, 외부에서 선생님이 주시는 거, 그다음에 외부의 뭐 언론이라든가 TV나 라디오 이런 모든 부분들이 들은 거를 봤는데 지금 성인이 되면 그걸 결정할 수가 있는데 그게 습관화되면은 저런 내부에 들어간 정보가 성공의 그냐 루저냐 이게 이제 본인이 그런 정보를 채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본인이 과연 내가 어떤 내부에 잠재식이 있는지 틀림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성찰해라. 예전에 그 관상이라는 영화를 참 재밌게 봤죠. 이분이 아마 까먹었다. 자관 이름 까먹었네. 이분이 김종서였고 이방원이신가 그럴까요 아마. 네, 이방원이에요. 맞죠? 예. 그래서 그 이분이 수양. 수양대감 맞아요. 수양대감인가? 이분은 동생, 이분은 이분 아들이에요. 근데 처음에 관상을 봤는데 잘못 봤어요. 물론 계략에 빠지긴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아들이 죽고 동생은 목에 칼침 맞고 이 김종서 돌아가신 그런 내용인데, 그때 이제 자기가 정말 관상 잘 본다고 했는데 올라와서 결국은 이렇게 다시까지 일컬으니까 나중에 그냥 다 떠나서 어디 그 해변가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여기 김혜수 씨가 그때 그 이분을 그 중앙 정계에 진출시킨 분인데, 이 끝마무리에 나와요.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사냐고 물어볼 때 이제 다음 장면이 나와요.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격이지.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말이요. 결국은 비슷한 표현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속 밖에는 현상만 보는데, 그 안에 있는 그 바람을 보는 또 내부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게이 책에 나와 있는 요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좀 내관이라고 자기를 돌아본다는 뜻으로 이게 그 불가에서 쓰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내관은 뭐냐?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행동을 자기가 나오는 어떤 드라마나 TV에 아니면 어떤 영화에 나오는 자기의 모습을 소파에 앉아서 보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Introspection, 내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너무나 그 중요한 어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달마 대사,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관심일법 총섭쟁. 불가에는 다양한 수양법이 많습니다. 불경 읽는 거, 뭐 진언하는 거, 그다음에 뭐 이렇게 선쫙 있는데 딱 하나로 가능하다. 내 마음을 끊임없이 객관적으로 볼수 있다면 다른 모든 어떤 수행에 솔렵할 수 있다.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관심일법 총섭제. 그래서 다시 뒤돌아가서 과연 여러분이 이런 어떤 운을 쌓고 그다음에 성공하고 불리의 과정에서 과연 내 안에 내 잠재의식에 어떤 게 있는지를 꼭늘 자기가 그 거울을 쳐다보듯이 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야만이즘에 빠지지 마라. 야만이즘 뭐냐냐? 오만하지 마라. 오만하지 마라. 오만하지 마라. 야만이즘은 제가 만든 용어인데 제가 아주 이거 만들고 여러 군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뭐 아시겠지만 제 미술에 대한 책을 두권 썼잖아요. 그 중에 참이 지옥의 문은 로댕이 만든 작품인데, 이 지옥의 문의 요점은 뭐냐면 이제 그 로댕의 대부분 작품들이 다가 있죠. 여기 뭐 생각하는 뭐죠 이게 까먹었다 이게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죠.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만든 배경이 재밌어요. 로댕이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한 1년 동안 봤다 그래요. 그리고는 질문을 던진 거죠. 과연 이건 지옥편은 저 세상 얘기인데, 그럼 과연 현실 세계를 지옥으로 만드는 건 뭐냐? 해서 이제 뽑아가지고 세 개를 뽑았고, 그걸 이 우드에다가 이 아담의 형상으로 해서 세개 올려놨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음란한 거, 오만한 거, 탐욕스러운 거. 이세 가지가 만약 본인이 통제를 못하고 저 안에 휩쓸리면은 바로 현실 세계가 지옥이 된다. 여러분 현재 많이 나와 있는 언론의 수많은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잘 올라가다가 한 풀에다 꺾이는 건 다시 세 가지에 딱 걸립니다. 아마 저는 이거 늘 보면서 많은 걸좀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그 제가 그 여러 가지 그림 중에서 아주 제가 특히 병원장 돼가면서 늘 봤던 그림입니다. 메두사의 뗏목이고 제리코라는 그 블랑스 아마 화가였죠. 그분이 아마 그렸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내용은 뭐냐? 그 블랑스가 그 세네갈인가 어디 영토를 영국에서 뒤돌려 받아야 돼요. 거기 가려면 그 다음에 그 여를 다스릴 우리 그장뭐 행정직 그 다음에 군인 그 다음에 뭐 농부 경작해고 일으켜야 되니까, 또 하나 이제 한번 인생 한번 역전해보겠다고 저뭐 이렇게 재산 다 팔고 애들하고 같이 이 여기 갔답니다.
배가 4대 떠났고요. 그 제일 좋은 배가 메두사예요. 메두사가 딱 앞에 서고 나머지 세 대가 이렇게 따라한 과정에서 메두사호가 제일 좋은 게 뭐라고 그러죠? 배가 어디 뭐 이렇게 어디 톱니까? 그 모래톱에 묻혀가지고 그 배를 버려야만 했어요. 그 배를 버리고는 이제 탈출하는데 거기 아마 400명인가 탔었고 다 내리다 보니까 보트가 부족해서 150명인가를 이런 보트를 만들어서 태웠습니다. 그 과정이 여기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희미하게 보이는 게그 14일 뒤인가 배가 구출이 됐는데 구출되는 장면이 이쪽은 이두 개의 어떤 피라미드를 형식을 해서 왼쪽은 절망, 오른쪽은 희망. 이 가운데 계신 분은 군융안이라고 그래요. 이 절망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배가 오고 있으니까 힘을 내라 이런 소식을 전해주는 그 장면을 캐치해서 제리코가 그렸습니다. 실제 그 이게 위키피디아에 나오는데 실제 그 역사에 기록된 그 뗏목입니다. 급조한 거죠. 배를 버리고 사람들 날려야 되니까 그냥 위에 있는 돛단배 자르고 바닥 뜯어가지고 급조했는데 문제는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거기에 뭐 이제 포도주 한 통, 두 통, 그다음에 비스켓 네통 되는데 사이즈가 11 대에 구조돼야 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나중에 막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춥고 또 이렇게 물에 쓸려가고 내부에서 또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뭐 아주 인간의 그뭐 이렇게 어떤 동물적인 본성이 다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구조가 되긴 됐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쭉 메두소하고 같이 가는데 원래 코스는 일로 가야 되라고 쭉. 근데 메두사오를 한 어떻게 보면 단장이죠, 단장이. 나는 이쪽을 보고 싶다고 이제 트는 거예요, 항로를. 근데 그 안에는 나폴레옹 때그 아주 훈련을 잘 받고 해상 전투 경험이 많은 고급 장교가 밑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안 된다, 저희로 하면. 근데 이분이 그랬대요. 내가 선단장인데 내 마음대로 한다고 그냥 밀어붙인 거야. 근데 결국은 가서 여기서 전환된 거죠. 그리고 배를 버리고 나머지 뗏목으로 다 왔는데 뗏목이라는 게 보트, 구명보트로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뗏목을 만들어서 아까 말한 그 배를 해양에 떠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같이 왔던 그배 구조됐는데 그동안에 처음에 150명인가 140명이 탔는데 15명인가 빼기 안 낳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흡쓸려 죽고 추워서 죽고 싸우다 죽고 그리고 또 10명, 15명이 구조됐는데 또 올라오자마자 5명이 또 죽어서 결국은 10명인가 빼기 안 남아서 이거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결국은 뭐냐?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꿈을 안고 탔는데 저는 이제 궁금했어요. 왜 이런 사단이 됐느냐? 그래서 봤던 게 제가 이제 그 유심히 봤던 게그이 단장입니다. 이 선단을 이끈 단장인데 그 사람이 여기에 빠진 것 같아요. 이 승자에 대한 위너스 이펙트라고. 이 계속 성공만 해본 사람들은 시야가 좁아진대요. 성공을 못 했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나름대로 성공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얘기 잘안 들어와. 어떻게 되냐? 남의 얘기가 귀안 들어옵니다. 저도 한때 이거 빠져서 아주 고생 많이 했어요. 본인도 몰라요. 그건 뭐냐?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나는 내 스타일대로 성공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20년 동안 바다를 한 번도 안 나가봤대요. 근데 왜 꽂혔냐? 왕정이 그때 잠시 나폴레옹이 몰락되면서 왕정이 복구되면서 자기한테 도움을 줬던 사람을 비전문가를 꽂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가서 선단을 이끌으니까 그래도 다행히 만약 그 사람이 밑에 있는 그 고급 장교들 말을 들었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나는 내 방식대로 성공했다고 해서 그냥 밀고 나가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을 생명을 다 잃게 하고 이꿈 많았던 가족들 한 가족이 뭐 해체되고 뭐 아주 한 사람의 오만함 때문에 그런 저런 사단이 벌어져서 제가 원장직 하면서 이렇게 항상 길을 열어두려고 수시로 펴봤던 그림입니다. 우리가 그 국민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뭐 공식적으로는 가장 오래 공부하죠. 의대 6년, 인턴 1년, 그다음에 전공이 저희 때 3년, 또 외과는 4년인데 요즘 펠로우 과자면은 거의 그 대학만 과정 끝나고서 13년을 해야 돼. 남자는 또 군대 갔다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공부를 정말 많이 합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근데 이 공부를 많이 하는 거하고 그 본인이 지혜롭고 본인이 마음이 넓어진 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그 저의 공부하는 목적을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그중에서 제일 제가 조심할 건 다섯 번째예요. 제가 지금 원장이라는 그 힘이 있고 그다음에 권력이 있고 그러면서 이 아마이즘에 안 빠지려고 늘 조심하게 됐어요. 그런 내용들이 결국은 야누스적인 나가 돼서 한때는 나한테 기쁨을 줬다는 게 계속 주위 사람과 트러블 일으키고 주위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주위 사람한테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것을 내가 하도 많이 봐서 그렇게 안 빠지려고 늘 조심하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저 그림을 좋아하고 또이 오래된 비밀에서도 오만하지 말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정리한 그 마지막인데 사연 해설력을 기르자.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사연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 제가 이 그림을 참 유심히 보게 되는데 제가 이제 여섯 번째 책첫 그림에 넣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예전에 그 누가 그랬죠?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죠. 일본을 통일한 사람이 인생은 무거운 짐을 가고 하는 여행이다. 석가께서 말씀하셨죠. 인생은 고해다. 처음에 그 말을 들을 때는 제가 중학교 때, 대학교 때, 대학 다니는 왜 이렇게 인생을 아름답고 뭐 산란하고 화려하게 얘기 않고 이렇게 표현했는지 그때는 좀 섭섭했는데 이제 살아보니까 이게 뜻이 있구나.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고해의 바다라고 해석을 해야 그다음에 이제 웬만히 오는 시련들이 어렵지 않게 그냥 이게 루틴이다 생각해. 루틴. 이게 색다른 게 아니고 무거운 짐이 항상 루틴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야 인생살이가 덜 어렵다는 게 요지였던 것 같아요. 알다시피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항상 좋은 사 만나면 어떤 사연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좋은 사연도 있지만 많은 수가 이렇게 좀 익숙하지 않고 나한테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그런 사연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 해석을 잘하는 거죠. 제가 경영하면서 늘 참고하는 게 이분입니다. 그 일본의 3대 경영인 중에 한 분이죠. 일본이 완전히 2차 대전 때문에 완전히 망해 폭삭했을 때 출중한 정말 대단하신 새 경영자가 나타나셔가지고 일본을 일으켰잖아요. 그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릴 때내 몹시 가난해서 가난을 탓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약했다고 하십니다, 이분. 약했는데 그 덕분에 운동 많이 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는데 그래서 늘 배우려고 했답니다.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은 똑같은 사연에 대해서 해석을 본인의 디딤돌로 삼으신 거죠. 걸림돌이 아니고 해석을. 제가 또 좋아했던 책이죠. 연금술사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사막을 가는 내용이잖아요. 그때 이제 사막이 우주가 실험한다는 거죠. 얘가 쓸만한 놈인지 아닌지 좀 계속 시험을 들게 하는데 그게 뭐냐? 물도 안 주고 태양도 그냥 세게 때려치고 반면에 극심한 추위도 주고 외로움도 주고. 근데 왜 그러냐? 얘가 잘 견디냐 안 견디냐 볼 때하고 하는데 이 표현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결론에 거의 다 왔을 때 포기한다. 사막의 표현대로 하자면 오아시스 야자나무가 저 너무한 감흥이 있는데 대부분 그 앞에서 쓰러진다는 거죠. 그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이렇게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는 부분이었습니다. 맹자가 하신 말씀이죠. 저도 좀 심적으로나 어떤 마음이 힘들 때 저는 그때마다 자주 들여다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뭐냐? 최대한 흔들어 보고 네가 지금까지 할수 없는 어떤 역량을 키우기 위함이다. 좀 저도 늘잘좀 이렇게 새겨보는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인전 이렇게 지혜로운 서에 많이 나오는데요. 더 하나 이제 확신을 가진 거는 텔로미어 내용을 좀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잘 아시잖아요. 텔로미어가 염색체의 수명을 결정하는데 이분이 그 까먹었네 이분이 노벨상 수상자시죠. 그분이 쓴 책이에요. 늙지 않는 비밀. 원래는 원본은 텔로미어 이펙트인데 그분이 이런 표현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을 이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해석하면은 텔로미어가 짧아지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은 텔로미어가 길어진다는 게 이분의 요점이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원본에 이렇게 표현됐어요. 네가 세상에 보는 방식을 바꿔라. 강력히 권한다. 시프팅.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거를 본인한테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식으로 해석해라. 이게 요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자기 몸이 건강이 보장된다. 저 2년 동안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 이건 원장실이죠. 또 지금 이게 저희 병원장실에 있는 역대 원장님들의 사진입니다. 자, 여기 보면 뭐 정형외과, 마취과, 외과, 내과, 뭐 정신과 등 다양한 교수님들이 계신데 결국은 언젠가 이 강의든 언젠가 누구도 어느 분도 꼭이 자리를 누군가 해야 되거든요. 그 특히 병원만큼은 경영자가 전문 경영이 아니고 의사가 하거든요. 따라서 그거에 대한 그 개념이 준비가 꼭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도 병원장 맡으면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그 경영에 관련된 그 용어라든가 원리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아서 당황한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 그걸 미리 준비했다면은 그러한 좀 어려움이 덜하고 또 실수를 덜할 수 있다는 좀 후회도 좀 적지 않게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후배님들이 그러한 부분들에서 좀 미리 준비하기를 꼭 권합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우리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누구, 누구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순간이 왔을 때, 뭐뭐 할 걸, 후회는 하고 싶지 않았, 안, 안,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이 오래된 비밀에서 느꼈던 부분들을 공유하고요. 특히 지난 2년 동안 여러 가지 보직자분이 도와주셔서 원만히 좀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저 오래된 비밀에서 어떤 지혜와 그다음에 잘 찾으셔서 형통하시고 성공을 하시고 재물도 많이 얻어서 좋은 일 많이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이제 저희 올해 마지막 사실 행설의 서재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원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원장님이 평소에 이제 갖고 계시는 생각들을 함께 이제 공유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서 혹시 원장님께 여쭙고 싶은 얘기나 아니면 원장님 말씀하신 거와 함께 본인의 생각을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향설의 서재에 뭐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오시기도 했지만 그래도 가장 제 생각에 가장 많이 그러니까 참석을 출석을 잘해 주셨던 교수님이 아마도 우리 김윤숙 교수님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또 특별히 김윤숙 교수님께도 한번 원장님 말씀에 대한 소감을 한번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올해 2023년 마지막 향설의 서재에서 질문을 아니 답변할 말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백무준 부원장님께서 이제 학장님이 되셔서 학교를 잘 풀어나가실 거라 생각하고 축하드리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걱정도 많이 되고요. 네.
저는 질문은 없고요. 네, 책은 다 읽었고요. 제가 이제 책을 쭉 읽으면서 가장 제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이제 제가 핸드폰에도 항상 써놓고 다니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좋은 인연끼리 좋은 운을 주고받으며 살기에도 우리 인생은 매우 짧은데,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거나 이럴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운 사람도 당연히 있고 이제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물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기에도 우리 인생은 짧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믿고 안 좋은 거는 그냥 버리고 좋은 것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어쨌든 이 책에 뭐 좋은 내용이 되게 많고 그리고 더 해빙은 사실은 저 그때 받았었거든요. 저기 원장님이 처음에 하셨을 때 추천을 했는데 제가 잘 그게 안 되는데 저거 제가 이제 냈는데 딱 추첨이 돼서 전그 책을 읽고 다른 사람을 주었는데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게 그 책을 읽으면 부자 되는 법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용이 그렇지 않아서 엄청 뭐라고 얘기를 듣긴 했는데 어쨌든 되게 그 책하고 이 책하고 되게 내용이 많이 달라서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쓴 책은 아니고 이제 2013년에 쓴 책인데 그냥 내용을 봤을 때그 책을 쓸 때보다 이 지은이 그러니까 이서윤 씨가 좀더 굉장히 성숙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네. 어쨌든 저도 성숙을 해야 되겠고 병 원장님 2년 동안 고생하셨고 네. 제 생각은 어쨌든 좋은 것만 하기에도 저희 인생은 너무 짧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동안 향수의 저자가 너무 즐거웠고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숙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출석을 잘해 주시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른 교수님 중에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나 아니면 뭐 우리 향설의 서재에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평소에 가졌던 소회 뭐 이런 것들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말씀하실 전에 제가 그동안 쭉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이제 사실 참 제가 그 뿌듯하게 생각하는 거는, 2년 동안 우리가 이 향설의 서재를 원장님의 그 권유로 시작을 했는데,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제가 제 기억으로 한 번인가 두 번인가를 제가 전섭 선생님한테 진행을 해본 적이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제가 계속 진행을 했는데, 어쨌거나, 뭐, 한 번도 빠짐없이, 한 번도 빼먹지 않고, 2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해올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뿌듯한 생각이 들고, 또 뭐, 많은 우리 교수님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지금 오늘 여기 들어와 계시는 교수님들처럼, 김윤숙 교수님, 유신혜 교수님, 또 기려욱 교수님, 김윤혁 교수님, 김두산 교수님, 전섭 교수님, 대부분 뭐 자주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진행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병원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 개인적으로 원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이 대학병원에 이런 교수들의 독서 클럽 정도는 하나 정도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진행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지만, 다음에 하시는 우리 그 보직자분들도 혹시 여유가 좀 되시면 성격이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런 독서 클럽을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독서라는 게 그렇다고 해요. 제가 이제 책들을 보다 보니까 독서를 안 하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서를 하면서 자기 삶의 목표를 정하고 또 수정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그거를 쉐어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독서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과정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쭉 이렇게 진행해 올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진행자로서 원장님이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다른 교수님들 중에서 감사합니다. 뭐 김준혁 실장님. 말씀을 제가 저도 이제
참여를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도 사실 많이 돌이켜보면 많이 빼먹은 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항세 서재를 그동안 꾸준하게 사실 우리 차기 학장님 되시는 우리 강민준 연구본장님께서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잘 이끌어 오셔서 사실 제가 인생에서 싫어하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 독서 그리고 등산 두 가지입니다. 독서는 특히 교양서죠. 공부 쪽으로는 많이 하는데 제가 지금도 책은 옆에 끼고 있습니다. 항상 특히 고민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잠이 안올때 영어 책을 늘 끼고 그걸 읽으면 잠이 잘 오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고민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옆구리 항상 머리맡에 또는 가방에 영어 책은 늘 들고 다녔는데 사실 교양서적을 읽을 기회는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아마 스텝이 되고 나서 3, 4년 동안 읽은 교양서적 전체 다 통틀은 것보다 2년 동안 이렇게 향서의 서재를 통해서 읽은 교양서적이 훨씬 많을 정도로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었고 사실 제가 그동안 접하지 못하고 좀 너무 메마르게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 메마르게 살던 저에게 좀 기와 같은 역할, 담벼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사실 저희 원장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늘 저한테는 긍정의 아이콘이셨습니다. 항상 길 가다 보면 김 선생 행복해? 사실 짜증나서 연구실에서 나오다가도 우리 원장님 뵙고 행복해 그러면은 가끔 제가 오늘은 안 행복합니다 할 때도 있었는데 마음에 뭔가 답답한 일이 있어서 늘 행복합니다 하면서 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항상 보면 원장님 늘 배려의 아이콘이시고.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항상 이렇게 2년 동안 참 병원을 사실 힘든 시기였거든요. 잘 이끌어 주셨고 늘 제가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직원들 아주 세심하게 하나하나 살펴 주신 거에 일단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요. 특히 그 상대방에 대한 공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너무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아무튼 2년 동안 그 박상원 원장님께서 저한테 해피바이러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 영향이 지금도 있어서, 제가 이제 또 중책을 맡게 됐는데 아마 힘든 일이 있어도 조금은 저희 박상원 원장님께서 주신 그 긍정의 마인드로 아마 앞으로도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그동안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유신혜 교수님도 한 말씀 부탁합니다. 자주 오셨는데. 네, 교수님. 오늘 원장님의 좋은 강의를 들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원장님께서 지금껏 이제, 어떤 사색을 통해서 얻어주신 좋은, 지식을 전달받은 느낌이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이제 배우기만 하고 사색하지 않으면 체계가 없다. 그리고 사색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오류와 독단에 빠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해주신 게 굉장히 공감이 됐고,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제가 이제 배움과 사색을 같이 하는 방향을 가져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장님, 지금 2년 동안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부원장님께서 또잘 진행해주셔서 재밌게 참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혜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또 들어와 계시는 김두상 교수님도 한 말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책을 좋아하지 않는데, 박상훈 교수님, 원장님께 감사드릴 거는 이 항설의 서재가 원장님 되시기 전, 그러니까 2년 동안 해왔지만 그 전에 부원장님 하실 때인 거예요? 그때도 잠깐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부원장 때였습니다. 예. 네. 이제 그때는 별로 참석을 거의 안 했는데 지금 2년 동안에 참석을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책을 별로 안 좋아하는 저로서는 여기 이 시간에 통해서 그 접했던 책들이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쓰신 책, 즉 제가 그 책장을 보니까 이 책이 예. 있더라고요. 그때 아, 예. 원장님 4년 전에 그때 이제 출간돼서 제가 이 책을 사가지고 저희 외래, 비뇨기과 외래하고 전공의
그 식구들한테 한 권씩 다 나눠주기도 했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봐서는 여기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그 메두사의 뗏목에 나오는 선장, 근데 원장님께서는 그 메두사의 선장은 아니셨고 훌륭하신 그 원장님으로서 2년 동안 병원을 잘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이제 그 의사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문학적인 소양을 따로 키울 수 있는 시간이나 뭐 기회가 없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인문학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서요. 원장님께, 그다음에 부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전섭 교수님 들어와 계신데, 전섭 교수님 혹시 말씀 되시나요? 아니, 원장님 오늘 진짜 강의가 항상 명강이신데 강의를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배움에는 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책들을 이렇게 뭐 운에 관련된 책이나 이런 어떤 뭐 경영에 관련된 거, 처세에 관련된 책들은 사실 제 폴리시하고는 좀 많이 안 맞습니다. 제 종교적인 폴리시하고 많이 안 맞는데 좋은 말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느끼는 거는 좋은 말들을 듣고 아 좋구나라고 그냥 지나가면은 아무런 이득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행동은 전혀 변화하지 되지 않고 그냥 지식의 유희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이런 좋은 말들을 들었어. 나는 그래도 저 일반 사람들보단 괜찮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지나가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자신도요. 그래서 좋은 말과 어떤 그런 원칙적인 어떤 좋은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들이 사실 우리 몸 안에서 이제 메타볼리즘 녹아나서 그게 남들을 이롭게 하고 또 공유롭게 사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거를 그런 지식을 습득하시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대표적인 분이 우리 박상훈 존경하는 원장님이 아니신가라는 아이고, 생각이 감사합니다. 들어서요. 늘 감사한 마음이고요. 너무 또 용비어천거가 되면 또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잘못하거나 잘못 가고 있는 후배들이거나 아니면 의사들 중에서도 좀 따끔하게 이렇게 좀 바로 잡아 주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 좋은 말씀으로 가시는 게 때로는 그 사람한테 또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잘 알아서 하는 후배들한테는 사실 그런 말도 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원장님한테는 정말 많이 항상 이제 원장님 안 하실 때도 우리 선배님으로서 또 스승님으로서 많이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게 진행을 쭉 하시면서 아주 연구부원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또늘또 저한테는 여기 계신 우리 김윤숙 교수님, 김두상 교수님, 유진혜 교수님 다, 우리 김준혁 선생님도 교수님 다 이제 어떤 삶의 직장에서의 제가 배울 게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배운 것들이 항상 저 안에서 녹아나와서 남들한테 더 좋은 걸로 승화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개인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여튼 향세료 서점 뭐 계속 하시는 건가요? 우리 김두상 교수 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하는데 계속 하시나요? 하여튼 뭐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도 좋은 일이 항상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항상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사는 사람들은 하수 중에 하수라고 하더라고요. 아, 인생은 안 그래요. 좋은 일에, 인생은 안 좋은 일의 연속에 좋은 일이 가끔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사는 딱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나가고 또 한층 또 성숙해지고 하는 그런 우리 순천향과 우리 교수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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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섭숙 교수님 마지막에 그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쇼펜하우어가 쓴책 중에 왜 당신의 인생이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책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 책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자, 이제 올해도 한 3일 남았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여러분 다 수고하셨고 그래도 역시 마지막 그 클로징 리마크는 이왕 오늘 발표를 원장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원장님께 마지막 클로징 리마크를
부탁을 드리면서 올해 마지막 향수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아, 예. 그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지난 2년간 향수를 제가 꾸준히 할수 있었던 거 너무나 감동이고요. 감사합니다. 뭐든지 그 뭐를 이루고 그다음에 그 특히 개선이 있으려면 꾸준함이 첫째 중에 첫째인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돼서 너무 아주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뭐 혼자만 했던 게 아니었고 교수님들이 관심도 많으셨고 그다음에 또 우리 부원장님이 특히 아주 일사불란하게 주도해줘서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지난 2년간 그뭐 하면서 좀 보기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으셔서 많이 도와주셨고 그다음에 특히 이런 그이 책에 관련된 내용들이 처음에 조금 좀 걱정되긴 했는데 끝까지 올수 있어서 아 너무 너무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기 뭐 다들 개인적으로 너무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거잘좀 좋은 일을 하는 데 쓰시면서 복 많이 쌓으시고 운 좋으시고 그다음에 대대손손 번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2023년 마지막 향수를 소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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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